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만다라스트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기능들은 많이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들 그리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만다라트 3편에서 말했던 데스크탑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모바일에서 보고 싶을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로그인과 같은 회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저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로직을 많이 바꿨어야 했습니다. 우선은 현재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까지도 같이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URL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작게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두 개로 나눴습니다. 추후에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할 때도 데이터 조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lgstring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압축과 변환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URL 복사하기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UI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URL로 공유가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유받은 URL로 들어갔을 때 해당 데이터로 바로 덮어씌워지게 된다면 기존에 작성한 만다라트가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받은 URL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선 유저에게 정말로 덮어씌울 건지 한번 물어보는 경고창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공유받은 데이터로 덮어씌우고 취소를 누르면 기존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추후에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UI에 표현되어야 하는 것들도 많아지면 URL이 점점 더 커져서 브라우저가 받을 수 있는 URL 크기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선은 현재 기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작성한 만다라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겨보세요. 기존에 배경색을 넣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배경색을 넣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닐 것 같아서 빠르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칸별로 배경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색상 팔레트를 전부 제공하면 조금 더 자유롭긴 하지만 우선은 무지개색 정도로만 제공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기존의 하얀색 배경과 중앙 칸에 들어갔던 회색 배경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당연하게도 배경색도 URL에 포함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모바일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데스크탑의 경험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칸을 클릭했을 때는 드로어 컴포넌트가 아닌 다이얼로그를 띄우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번 2주 동안은 URL 공유 기능에 크게 집중했고 삽질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잘 구현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그랬듯 만다라트 사이트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